유튜브 퐁TV의 하창목입니다.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4600점으로 시즌 리셋이 되면서 지금 밑에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이 한 1레벨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본대구로 하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슈퍼 짤짤이 돼. 잽대. 자, 잽덱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고블린통과 함께 이루어진 덱인데 평균 코스트가 2.3이에요. 2.3이라서 상대방을 정신없이 흔들어 제끼면서 잽을 날리면서 경기를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 고고싱!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형님들 양악이 아닙니다. 왜 양악이 아니냐면 시즌 초기화가 돼서 어쩔 수 없이 4600으로 리셋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형님들 아시겠죠? 형님들 양악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또 하창범 인성 논란 양악 막 이러면 혼납니다. 형님들 아시겠죠? 혼납니다 진짜. 오늘 제가 지금 선보이는 덱은 슈퍼 잽덱이에요. 잽덱. 아주 아주 가벼운 덱. 개이득입니다. 쉴새 없이 몰아붙일게요. 쉴새 없이 몰아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몰아붙자. 또 간다. 기다려라 또 간다. 이거 잠시만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요. 이거 잘못 갔는데요. 왠지 이거 토네이도에 죽을 것 같은데. 아이가. 봤습니까? 얼굴 데스 데미지 플러스 토네이도로 죽이는 거 봤어요? 요런 게 센스예요. 센스 아시겠죠? 이런 게 센스입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소소한 센스. 상대방 정신 못 차린다니까 봐봐. 지금 파이어볼 가는데 지금 파이어 스피릿 가는데 대포 갈고 난리 났습니다. 자, 또 갈게요. 또 갑니다. 슈퍼 잽백. 자, 요렇게 갈게요. 자, 요렇게 되면 뭐 할래 이제. 바바리아 늦었어 너 잣대미야. 좋습니다. 약간 무서운데 이거? 레벨 때문에 정신 못 차네. 근데 상대방도 일반 카드 만렙이에요. 결코 이거는 양악이 아니에요, 형님들. 결코 이거는 양악이 아닙니다. 빠바밤. 봤어요? 깔끔했습니까, 수비? 이거 상대방도 그 중에 뭐 1렙 만, 동렙이거나, 이 만렙이거나, 동렙인데, 1렙 차이 나고 그런데 뭐. 깔끔하죠? 또 갑니다. 정신 못 차리게 갈게요. 또 갈게요. 이 정도 되면 상대방이 이제 꿈에서 고블린갱 나온다고 이제. 자, 또 갈게요, 또. 열받았으니까. 또 갈게요. 자, 또 갑니다, 이거. 바로 갈게요. 잠시만, 이건 아닌데. 생각이랑 다른데, 이거. 잠시만, 이거 아니다. 아니다. 봐도, 한번 봐도. 그렇지, 봐도. 그래. 뭐야? 킹타워 뭔데? 킹타워 싫어합니까? 이래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킹타워 싫어해요 이거? 아니 잽덱으로 3크라운을 씨 11렙 깔끔했어. 잽덱. 잠시만 얘도 잽덱인데. 야 너 이거 후회할 거야. 너 그거 빠진 거 너 후회할 거야. 너 후회한다. 잽 너 통 나고 빠진 거 후회. 예스! 나도 있어, 깝치지만, 씨. 나도 있어. 나도 고블린 이거 사거리 되지? 그렇지. 어디 가노? 두고블린 약간 좀 문제 있는데요.
아니 쟤도 잽대기네. 쟤도 누구 잽이 더 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들 끄지도 와. 누구 잽이 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통나무 있었죠. 통나무 가면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파이어 스피릿으로 상대방 간을 좀 볼게요. 뭐고? 상대방 정신 줄 놨는데요. 로켓이 있다고? 너 후회 안 하냐 너 그거? 낚시. 낚시. 이게 글라스 차이잖아. 낚시 딱 끌리잖아 너. 낚시 딱 끌리지 그거는. 잠시만 어디로 올래? 한 번 더 간다. 정신 못 차리는데요? 그렇지. 이제 정신 못 차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씨. 일로 와봐. 야야 뭐하냐. 뭐 우전하고 나보고. 쌍다트 고블린 갑니다. 쌍다트 고블린 가요. 고블린 또 가고요. 여기 또 내립니다. 또 내립니다. 정신 못 차리죠 얘네들. 다트 고블린 하나 더 있어요. 개이들입니다. 여기 하나 더 있고요. 개이들이고요. 한 번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유튜버야? 장난치냐? 실화예요 저거? 실화입니까? 야야야야 야 잠시만요. 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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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가 이거. 뭐하노 커가. 뭐고 이런 실화. 저런 식으로 나온다고? 저런 식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개꿀이죠. 뭐라고? 뿅! 지금 개이득 봤죠 지금? 자, 한번 더 가겠습니다. 또 갑니다. 가사롭다 씨. 일로 와봐. 자 이거 붙여주고요. 잠시만 이거. 못 터지나. 잠시만 이런거는 형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가지고 날라가면서 가지고 요쪽도 가지고 양쪽으로 그럼 상대방 정신 못 차려. 저게 되구나. 저게 되네? 야 킹타워 뒤에서 날리는데? 야 킹타워 뒤에서 날리는데? 뭐가 니 뭐하려고 그래 정자 수신도 무섭게. 야, 니 정재수, 무섭다, 야. 야, 뭐하려고 정재수 그러지, 너? 야, 아이, 잠시만.
플라워가. 깔끔했죠? 자, 오늘 제가 잠시만 형님들 지금 계속 이거 앙콜 한 게임이 더 들리는데요? 그러면 또 제가 참을 수 없죠. 한 게임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세 판만 딱 깔끔하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앙콜이 들려가지고 한 게임 더 돌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아플걸. 오, 감전으로 막는데요. 자, 가겠습니다. 어, 뭐야? 바충인데요? 엘바충인데요, 엘바충? 형님들, 엘바충은 어떻게 박멸해야 됩니까? 엘바충은 박멸을 해야 돼요. 형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엘바충이잖아요. 엘바충 제가 박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졌어. 바로 웃어줄게요. 다음부터 가도록 할게요. 형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만렙 엘바충 제가 짤짤이로 코피 오지게 터주도록 할게요. 뭐 우쩌라고 내보고. 아, 근데 이거는 좀 무섭다. 야, 이거 좀 무섭다. 이거 좀 무섭다. 이거, 야, 엘바충의 로자인데요? 환상의 하모인데 얘? 얘 형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만렙 엘바 플러스 로자충인데요? 형님들이 제일 극혐하는 만렙 플러스 엘바 플러스 로자충. 제가 짤짤이로 잽들. 아, 봐봐, 엘바 멍청한 거 보세요. 멍청한 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줄게요. 자, 형님들 보세요. 어그로 끄는 거 보세요. 일로 오고. 그렇지, 여기 어그로 끌죠? 여기서 또 어그로 끌게요. 이렇게 또 어그로 끌죠. 이렇게 이렇게 어그로만 끌 줄 아시면은 무식한 애들 바로 잡아 촉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또 어떻게 가냐면 요렇게 가볼게요. 한번 요렇게 가고. 이거는 뭐, 잠시만, 이거는, 자, 컴온. 자, 반대쪽으로 넘겨버릴게요. 아프니까 반대쪽으로 넘겨버리겠습니다. 그렇죠? 반대쪽으로 넘겨야 돼요. 왜냐, 오른쪽 타워피가 얼마 안 남았잖아. 야, 반대쪽으로 넘겨야지. 야, 근데 뭐 이래 아프노 이거. 자, 또 짤짤 날리러 갈게요. 이거 아니다. 어그로 끌고. 그렇지. 이거 잘하면 망사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잘하면 망사하겠다 이거. 야, 이거 잘하면 망사하겠다 이거. 저 지옥까지. 더 뒤로 가, 더 뒤로 가. 더 뒤로 가. 더 뒤로 가. 그 다음에 너 다리에서 얼음. 그렇지, 한 대도 못 때렸죠. 난리 났다. 상대방 이기고 싶어서 난리 났다 지금. 상대방 지금 이기고 싶어서 난리 났어요 지금. 자, 이렇게 보내버릴게요. 또 만렙 엘바 로자 쓰는 분들이 승부욕은 또 강하세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참교육 시켜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오늘 슈퍼 잽덱이죠? 슈퍼 잽덱으로 양악이 아니라 시즌을 리셋되면서 4600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본덱으로 하면 사실은 100점 100승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예능덱이 가미된 슈퍼 짤짜리 덱, 슈퍼 짤짜리 덱으로 깔끔하게 4판 4전 4승하면서 형님들한테 꿀잼과 알찬 경기력을 보여드렸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 또 다음 꿀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퐁TV 하창문이었습니다. Check!